근데 여기를 왜 주목하라고 하냐면 그냥 재건축은 호재가 다 줄줄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건축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재건축이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 이슈일 것 같고, 특히 1기 신도시발 해서 뭐 특별법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재건축 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재건축은 네. 그냥 지금 무조건 대세입니다. 그냥 사면 재건축은.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은 30년 차 넘어갔다라고 하면 네. 그냥 얼추 다막 그냥 주민들의 의지도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사업성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은 우리가 그 사업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적률이 낮아야 된다 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재개발이 사실 사업성은 재건축 뺨쳐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겠네요. 강남권 재건축 하다 보면 일반 분양 해봤자 뭐 100세대, 몇백 개 나오나 몇십 말이야. 세대인 데들도 있고, 뭐잘 많이 나와야 뭐한 300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단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둔촌주공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최대의 재건축 단지였거든요. 단일 규모로. 9,510세대였는데 일반 분양이 1,500세대예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한남뉴턴에서 한남 3구역 재개발에서 사업성이 제일 나쁘다라고 그 악명 높은 한남 3구역조차도 이제 세대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 5,800세대 되는데 일반 분양이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걸 보면 재건축을 보던 사람들은 한남 3구역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해서 봤는데 익숙한 사업성이야.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강남권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재건축이 됐어? 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한 세대를 분양해도 얼마에 분양하느냐가 핵심인 그렇죠. 거거든요.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하도 올라가 있다 보니까 뭐 강북이다 어디다 뭐 사업성 뭐 이거 떠나서 강북은 사실 재건축 다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규제만 풀어주면. 근데 강북 재건축이든 강남 재건축이든 문제는 돈이 안 되죠. 반포, 잠원, 현금 막 30억도 쉽지 않습니다. 4, 50억도 들고 가야 되는.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막, 으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남권 어렵고요. 목동이 생각보다 저평가라고 전 봐요. 목동 목동이 생각보다 토지거래 저평가. 허가구역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동이 30평대가 20억 조금 넘게 필요해요. 이게 20억이 참 애매한 돈인 게, 강남권역에서, 재건축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애매하고. 돈이지만 그것도 강남 재건축도 상급지를 가려면 그렇지만 약간 개포동 쪽으로 가면 갭으로 20억이면 살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아직 얘기는 안 나와도 30년 돼서 여기도 재건축 될것 같은데 하는 데들은 20억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목동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실입주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대출 규제 아직 이거는 안 대출은 풀렸다 보니까 LTV 15억 초과는 0이잖아요. 현금 박치기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동이 가격대에 눌려 있는데 이게 목동이 사실상의 바로미터인 거예요. 목동이 즉 강남권역 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목동이 이러고 있으니까 강북에 있는 재건축들이 목동만 바라보면서 막상 목동 살려고 현금이 부족해서 못 가면서도 야 목동이 20억인데 너네가 이게 10몇억이 말이 되냐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목동이 튀는 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목동을 난 원한다. 그 지역 학군이라든가 뭐 그렇게 대치동하기 조금 힘들고 목동 사업성이 또 정말 좋기 때문에 그렇죠. 다 100%대 초반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을 기회로 얘기를 해도 솔직히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25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 25 있는데. 그리고 상계동, 중계동 쪽도 막 6억 넘게들 필요해요. 현금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어디를 가냐? 1기 신도시가 무조건 포인트다. 현 정권의 최대 호재는 1기 신도시다라고 보고 있어요. 1기 신도시는 웬만한 회사 맞벌이 부부면 조금 돈을 모았으면 접근 가능할 금액대가 많죠. 맞습니다. 또 1기 신도시도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 진짜 재건축이 완료될 거를 기대하고 입지를 생각하면 무조건 분당이에요. 그렇겠죠. 분당은 근데 비싸죠. 현금이 뭐 조금 여기서 좀 떨어지고 뭐 하고 한 데들도 뭐한 6억에서 뭐 8억 갭으로만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아, 근데 여기서도 뭐한 평촌 정도 가려고 하면 뭐한 그래도 한 5억대 현금이. 그러니까 3분도 한 3석 선, 한 3억 선 잘하면 이렇게 갈수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기회를 일산이랑 중동에서 보고 있어요. 아, 중동도요? 네. 일산, 이제 일산과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갭이 한 2억 선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갈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특히 생애 최초 LTV 80%까지 풀어줬잖아요. 현금이 한 1억 얼마 정도만 있으면 살수 있는 거거든요. 25평 가격대가 한 5억 좀 넘어갑니다. 6억 언더로 해서 5억대로 갈수 있는데, 한 1, 그러네요. 2억 선으로, 1억은 솔직히 어렵고, 한 2억 정도 있으면 갭으로 사든 아니면 실입주까지도 대출받아서 갈수 있는 현실적인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왜 주목하라고 하냐면, 그냥 재건축은 호재가 다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올해 하반기면 풀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네. 일부러 좀 푼다고 지금 얘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정법 개정은 어렵지만 안전진단 가중치는 국토교통부 고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하면 할수 있는 건 거죠.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1편에서도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민주당인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더 호재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던져놓으면 어떻게 따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는 꽃놀이패예요. 던져놓으면 나는 공약을 지켰어. 국회에 입법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는 쟤 때문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 이거 봤자니 뭐하고. 이게 계륵인 건데 명분이 어느 정도 또 나왔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가 됐으니까. 경기도지사에서도 공약을 내세웠었으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일기 신도시 항상 고질적인 문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해요. 용적률 200% 전후인 애들이 사업성이 나오겠어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500%까지 올라가면 없던 사업성도 만들어냅니다. 500%면은 뭐 무조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는 뭐 차치하더라도. 근데 이것만 근데 말만 나와도 사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꽃놀이패예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에 막 그냥 쉽게 통과는 안 되겠죠. 그래도 이게 언론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그럼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막야 너네 뽑아라 뭐해 막 이래 일거 아니에요. 또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이씨 두고 보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래저래 말만 나오다가 주목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더군다나 대표적으로 일산보다도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부천 중동이거든요. 5개 신도시를 잘 모르죠, 불인이분들은. 중동이 어디야? 사우디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조차도 어떻게든 저평가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중동이 근데 살기 좋거든요. 맞아요. 살기 좋고 교통이 괜찮아요. 네. 서울 접근성도. 7호선 돼서 딱 그러니까 서울 가기도 강남 괜찮고.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들의 공통점들이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괜찮아요. 그렇죠. 기획도시다 보니까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고, 학군도 나름 괜찮고 괜찮고, 학군도 그리고 애 괜찮고. 키우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결국 학군이라는 것도 동질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 너무 막 어거지로 막 학군 센데 가가지고 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출퇴근도 괜찮고, 교통 다 깔려 있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가 그냥 입지만 해도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요. 그 가격대에서 그 입지가 없다. 근데 여기서 호재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러고 내가 당연히 분당 좋은 거 알지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억으로 가볍게 일산이라든가 중동 신도시 갔다가 호재가 막 불어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돼요. 뭐 안전진단 규제 완화돼요. 그렇게 되면 2억 투자했다가 2억 버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뭐 있어요. 교통 호재도 많습니다. 그 지역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접근 가능하면서 이 정도까지 호재가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곳, 약간 투자로 치면 안전한 곳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투자하면서 대출 받아서 실거주도 근데 여기서 깨알 꿀팁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일기 신도시라 했었을 때 너무 많아요. 29만 세대라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느냐? 제가 딱 기준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역세권을 가세요. 무조건 역세권.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역세권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아, 역세권 근데 비싸잖아요 라고 네. 하는데 그래도 가셔야 되고요. 오히려 1기 신도시들 보다 보면 역세권이 아닌데 용적률이 낮아요. 1기 신도시가 다 용적률이 높은 네. 건 아닙니다. 용적률이 낮은 애들도 있는데 여기 재건축 1범지입니다 하면서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 가격도 비싸고 사업성 높다라고 해서 비쌌는데 역세권인 애는 용적률 얘도 200이에요. 그럼 사업성 안 되고 여기 되겠어 뭐야 하면서 그냥 역세권에서 가격대가 좀 네, 있고 네. 이런 애들이 얘 가격대 비슷하다고 쳐요. 그럼 무조건 전 역세권을 가야 된다고 봐요. 어? 소장님 재건축 기대하려면 용적률 낮은 거 낮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막 많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이 용적률 얘기하던데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특히 1기 신도시는 더더욱 왜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기 때문인데 용적률 풀어준다. 근데 용적률을 500으로 풀어줄 때 네. 제가 네. 도시 계획을 또 배우기도 했고 네. 도시계획기사 자격증도 막 네. 작년에 취득하고 또 이것도 부동산 이거 전공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다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용적률 500% 일률적으로 풀어줄 수 없다. 그렇겠죠. 지금 이게 인구가 두 배로 뻥튀기 되면 인프라가 다 무너져요. 학교 다 터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풀어주긴 풀어줄 건데 그래도 공약이 500인데 이걸 지키긴 지켜야 될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 역세권으로만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뭐 사실 도시 계획적으로는 맞죠.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역세권의 용적률 높은 거를 너무 겁내지 말라. 그것도 맞네요. 네. 오히려 이게 싸게 가는 거죠. 네. 역세권인데 용적률도 낮아요. 그럼 더 비쌌겠죠. 근데 그냥 특히 신혼부부 입장에서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원래 역세권 자체가 좋은데 살기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업성까지도 오히려 얹어주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비역세권이라서 뭐 용적률 뭐 지금 100%대 초반인데 300으로 짓고 이것보다도 용적률 200인데 500이 된 게 훨씬 더 좋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테마가 명확해서 역세권 가라. 이렇게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용적률만 보지 말라. 어쨌든 네.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그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안 돼도 역세권이라 좋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재건축 이제 막 투자하고 싶은 뭐 아까 말한 1기 신도시 가고 싶은 불인이 분들이 그래도 이제 특별법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나 걸릴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 잘 모르시니까 대략적으로 뭐 지금 재건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 정도 봐야 신축 들어간다고 볼까요? 1기 신도시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부터 15년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좋았을 인가 나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좋았을 인가 나도 10년인데 뭐 일단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죠. 올해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고 네. 아마 총선까지 2년 남았잖아요. 총선 다가오면서 또 그때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마다 이슈 터질 때마다 올라가는 네. 것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1기 신도시는 그렇게 봐요. 완공까지 지켜보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1기 신도시는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 테마주라고 표현합니다. 테마주. 테마주 네. 하면 약간 실체는 없는데 바람만 부는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별로 안 좋은 얘기죠. 그런데 네, 네. 이 테마가 너무 세. 너무 세니까 올라갈 거는 네. 맞으니까 편승은 하되 우선 타고 있어라. 완공까지 가려고 하면 15년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네. 그 이상. 그것도 네. 내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1번지가 있을 거고 네. 걔 되는 거 보면 순차적으로 될 건데 내 단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2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이거 분명 그 사이에는 하락장이 한 번은 와요. 부동산 가격이 네. 천년만년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진 않죠. 저는 지금으로부터도 몇 년간은 당분간은 계속 올라간다고 보지만 근데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10년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다. 20년 동안 가져가면 장기 우상향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분명 한 번은 사이클상 한번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하락할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실거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일단 방향성은 타고 가되 완공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15년까지 기다릴 신축 아파트를 노리세요가 아니라 방향성이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타고 있다가 하다가 약간 경기가 한 몇 년 지나가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투미TV도 그렇고 부익란이도 계속 네. 시장적인 부분들은 많이 얘기해 주실 거니까 이제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익절하고 네.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죠.
가격대가 떨어지면 재개발 재건축이 더 먼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내가 1기 신도시였었지만 여기서 시드를 막 불렸어요. 네. 더군다나 중동 이런 데 가서 실거주까지 비거세로 다 내가 수익을 가지고 있다가 비거세가 가능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막 서울에 좀 지금은 못 들어왔었던 지역들 가격대가 좀 떨어지면 그때 인서울 진입하는 게 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돈을 벌어서 신축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상급지로 사서 들어가라. 그렇죠. 발판 디딤돌로 삼으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재건축 끝까지 기다리시면은 정말 숨 막힙니다. 아들이 들어가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끝까지 해서 가시는 분이 그건 별로 저도 권장하고 네.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다가. 앞에서도 막 자녀한테 사줘라. 네.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학군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애가 유치원부터 대학교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집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얘도 어찌 보면 수단으로 이용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김재경 소장님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뭐 간단한 뭐 소감이라거나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은 유튜브 채널로만 보던 노영민님을 옆에서 보니까 네. 확실히 실물이 훨씬 더 아유. 미남이십니다. 역시 또 부동산계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영광이고요. 네, 부잉남 채널 와가지고 네. 저는 꼭 해드리고 싶었었던 말들이 있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투미TV에서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투미TV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지역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한 13만 명 되는데 근데 이게 확장성이 조금 적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만 보는 약간 고인물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부잉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네. 보잖아요. 네. 오늘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지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맞아요. 재개발이 대세다, 재건축이 대세다 말만 듣고 그냥 잘 모르고서 공부 안 하고 막 들어가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네. 도움되길 바란다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진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아까도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이게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에서도 일산 중동 소액으로 신혼집 그렇죠. 막 이런 거 정말 괜찮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드리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네. 정말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도 도움되길 바란다.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위식 주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전월세라든 뭐 매매든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말아라.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부잉남 채널 네. 통해서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집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재개발, 뭐 재건축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투미TV 좀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이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전문 채널에서 또 많이 다루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미TV의 김재경 소장님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